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 비리 의혹이 아주 재밌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식 채용으로 당당한 게 입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니 알고 보니 지원서조차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러자 김성태 의원은 바쁜 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인편으로 원서를 전달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 IT 강국에서 인편 접수요? 근데 이걸 어쩌나, KT는 그 당시에 온라인 접수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 이거 특혜 채용 빼박 인정각인가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아, 참 이미 수개월 전에 논란이 됐던, 그래서 발칙한 뉴스에서도 열심히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채용 의혹. 이게 이제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사실 그때에 이미 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발칙한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누차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이 뭐 너무나도 당당하게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공채 통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거라고, 우리 불쌍한 딸한테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우기셔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전향 이렇게 덮어지는 것 같이 보였었죠. 그랬는데 지난 13일에 김 의원 딸 채용 당시에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모 전무를 검찰이 구속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예 이제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그야말로 불가피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지난 19일에 JTBC가 이렇게 지원서도 안 내고 KT에 채용이 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상황이 또 급변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김성태 의원의 딸이 무려 KT라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에 공개 채용에 입사를 하는데 심지어 지원서까지 내지 않았고 입사 지원서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최종 합격이 됐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뭐 분명히 이건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원서도 없는데. 근데 논란이 되자 어제 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원서를 전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딸이 지방의 농구단 근무로 바쁘셔가지고요. 그때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때니까요. 지방의 농구단 근무로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인사팀 직원에게 지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마치 JTBC가 완전 지원서도 내지 않은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 진실을 호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여론몰이 수사를 유도하려는 악의적인 보도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응? 네, 뭐라고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딸이 이 고귀하신 이 공주님께서 농구단 근무하느라 너무나도 바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인사팀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지금 1992년도 아니고 이때가 2012년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지원서를 낼 수 있는데 뭐가 뭘 얼마나 뭐가 그렇게 많이 바빠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인사팀 직원에게? 인사팀 직원을 또 어떻게 하시고? 아니 보통 우리 청년 구직자들도요 한가해서 직접 원서 내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다들 아르바이트 뛰고 학업도 병행하고 하면서 그 와중에 수백 곳의 지원서 밤새 고쳐서 내면서 다들 그렇게 냅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보통은 그렇게 허덕허덕하면서 다들 그렇게 내는 건데, 근데 무슨 농구단 근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바쁜 업무라고 입사 지원자가 직접 뭐 원서를 낼 시간조차도 없는 건가요? 그렇게 바쁘면 입사 지원서를 아예 작성할 시간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입사 지원서는 직접 쓰신 거 맞아요? 그 냈다는 거? 그죠?
글쎄 뭐 아무튼 여러모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을 이렇게 해명이랍시고 내놓으시면서 김성태 의원 갑자기 화면이 이상한데 네 김성태 의원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아니 사람 편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어떻게 인사팀에 직접 원서를 전달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동안요, 딸이 정식으로 합격 통보 받은 거 맞다면서 막 해당 이메일까지 직접 막 보여주면서 의혹을 부인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그랬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게 사람 편으로 보냈다는데 누가 어떻게 보냈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보냈다는 건지를 얘기를 안 해요. 왜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귀한 그 따님의 입사 전단서를, 입사한 지원서를 전달하는 그 중책을 맡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인사팀 직원이랑 다이렉트로 만나서 원서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 아니, 그 정도는 직접 밝혀주셔야지 그 과정에 대한 납득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인사팀 직원이라고는 조금도 알 길이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인편으로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KT 세노조가 어제 논평을 했다고요. 김성태 의원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의 딸 입사 지원서 인편 접수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혹은 또 다른 특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말하는지 봤더니요. 2012년 하반기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2019년 상반기 채용 공고에 나와 있듯이 입사 지원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한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 실제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2012년 입사라고 했잖아요. 보이시나요? 2012년 입사에 온라인 접수 보이시죠? 리크루트 KT, 리크루트.kt.co.kr, 아, co, 아니, com, com 해가지고요. 온라인 접수 되어 있습니다. 뭐겠어요?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 접수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대체 김성태 의원의 따님은 무슨 수로 인편으로 접수하신 걸까요? 종이 원서는 어디서 구한 거지? 종이 원서 없어요. 종이 원서 어떻게 구해서 이걸 종이로 접수를 한 걸까요? 인편으로 어떻게 구했지? 응?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무슨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통신사업을 하는 KT에서 이 IT 강국에서 공채를 종이 원서로 받는다. 요즘 세상에.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만약에 정말 김성태 의원의 말대로 이 웃기는 뻔히 온라인 접수만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굳이 사람 편으로 종이로 입사 원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인사팀 직원에게 전달을 한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규정에도 없는 원서를, 종이로 된 원서를 김성태 의원의 딸만 받아준 거잖아요.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걸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받아준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특혜 채용 아니냐고. 아니, 우리 일반 청년 구직자들이요.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종이 원서 내면서 받아주십사 했으면 받아줬겠어요? 이상하네, 아니야? 이렇게 온라인 접수라고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 한 소리 들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응? 유독 김성태 의원만 종이 원서를 받아서 인편으로 그것도 인사팀 직원에게 다이렉트로 꽂았다는 건지 어떤 과정에서 뭐 이야기를 이게 맞아도 특혜 채용이고 아니어도 특혜 채용이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KT 새누리는 신입사원 공채란 말 그대로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정해진 입사 전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근데 이미 KT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국회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KT 직원을 통해서 인편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특권을 준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 더 이상 이런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 진실을 좀 밝히고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죄하고 잘못에 대해서 그에 맞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니 가뜩이나 우리 김성태 의원님 지난번 그 서울시 채용 의혹 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을 이 세워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놓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 무엇보다 지금 KT 채용 비리권으로 국정조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김성태 의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추가로 또 보도 나왔어요. 김성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보좌관 출신의 4명의 사람이 KT에 입사했더라는 추가 폭로가 KT 노동자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봐요. 그렇다니까. 어? 한겨레에 따르면 홍문종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 시절에 자신의 비서관 등 4명을 KT 취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오호라.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특별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가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였는데요. 이때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KT가 경쟁사잖아요. SK텔레콤이랑. 거대 경쟁사가 탄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걸 막으려고 합병에 한껏 열심히 반대하고 있던 때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KT가 두 회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 위원장, 소관의 상임위의 위원장이 홍 의원의 측근을 취업시켜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4명을 취업시키고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2016년 7월에 좌초가 됩니다. 오, 제대로 뭐 원하는 바가 이렇게 딱딱 이루어진 거죠. 뭐 이 4명의 사람들이 연구조사역으로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김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대 아주 젊은 나이로 대학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통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고요. 관련 업무를 한 경력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KT의 연구조사역으로 입사를 해요. 근데 입사를 해놓고도 회사에 출근을 한다거나 별도의 프로젝트도 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뭘까 대체? 이거야말로 정말 이 입사 뭐라고 유령 입사인가? 실적조차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셨다고. KT 관계자는 이 김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본 적도 없고 특별한 업무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연봉은 최소 4천만 원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닐까? 최소한 김성태 의원에 따른 일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일도 안 했어.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은 받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연구조사역 같은 경우에 공개 채용이 아니라 일종의 특채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 씨가 채용됐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4명이 채용됐을 때 KT가 홍문종 의원에게 바라는 내용이 굉장히 뚜렷했던 시기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업무조차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갔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시에 뭐 KT 내부에서도 홍 의원 측근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도 지금 최고위 층에서 합병 저지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었다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그런 채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KT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다.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일일이 확인해 줄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역시나 홍문종 의원 역시도 다들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한 것이다. 홍문종 의원과 상관없다. 다들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취업에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뭐 알겠고요. 사실무근이라고 하니 어찌됐든 뭐 김성태 의원도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홍문종 의원도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실제로 이두분 외에도요. 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혹들이. 이전에도 한번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명박 정부 수준부터 이명박 정부 그 시절부터 경력직을 완전 공채 수준으로 3, 40명 뽑던 걸한 3, 400명씩 뽑고 뭐 이렇게 했었다고. 그 과정에서 뭐 어디 무슨 영포 라인 무슨 라인 뭐 해서 정말 이 들어오는 이 채용 청탁이 어마어마했었다는 이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김성태 홍문종 의원 의혹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압수수색만 해도 거기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이건 지금 뭐 밝히기에 여야 없이 해야 되고요. 실제로 뭐 여당에서, 지금 현재 여당에서도 여기 정말 줄댔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정말 상관없이, 여야 할것 없이, 성역 없이 전수조사해서 여기에 혹여라도 누구든 줄을 댄 사람이 또 있다면 남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아니, 이참에! 아니 그때 뭐 서울시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스스로 지금 이미 두 명의 의원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말고 KT 채용 관련 특검 뭐 국정조사 이런 거 실시해서 국민의 의혹을 남김없이 풀어내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여기서 또뭐 황교안 대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하필 또 법무부 장관이었던 때 아들이 또 KT의 법무팀에서 일을 했다고 뭐 이러면서 왜 하필?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던데 뭐 이건 뭐 구체적인 이거 이 사람은 뭐또 모르죠.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서 네, 또 그냥 의혹만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것과 어찌됐건 뭐 본인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 혹은 지금 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좀 밝히고 앞장서서 좀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상황인 듯한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거의 뭐 당대표 되시고 나서는 약간 뭐랄까 자신감이 좀 업되셨는지 거의 대선 후보급의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듯합니다. 본인이 약간 대선 후보 되신 것처럼 느끼시는 건지 살짝 약간 걱정스러운데 어제는 거의 이 보수 기독교 연합이라고 불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을 예방하셔가지고요. 이분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황교안 만난 한광 목사. 자유한국당 총선에서 200석 못하면 국가 해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있었던, 황교안 대표와 한기총의 만남이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진짜 하나하나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야기 좀 드려보면요.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우선 한기총 목사님들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필요하면 행동도 같이 모아달라. 응? 라고 얘기하며 이 기회에 좌파 정부의 폭정을 막자. 우리 목사님들께서 1천만 크리스찬과 함께 뜻을 모아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같이 1천만에 포함될
다른 무고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분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여튼 황교안 대표가 어제 한기총 전 현직 대표 회장들을 만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아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도 그런 입장을 강고하게 갖고 이 정부의 잘못된 정치를 막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대고 이제 화답하듯이 전현직 지도부, 한기총 전현직 지도부가 황 대표에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을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황교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청와대에 보내줄 것이다. 난리 났어. 후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노골적인 지지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후원하겠다. 대통령을 해야 된다. 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얘기 아니신가? 특히나 아까 제가 이제 이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예, 한기총의 전광훈 대표회장, 이분 굉장히 또 막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워낙 그 막말이 역사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나라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아 하나님이 준비했던 황교안 대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황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셨다. 앞으로 이 행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첫 고비가 내년 4월 총선이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석인데 200석을 확보하라고?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200석을 확보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인가요? 자유한국당이 200석, 막 소름 돋으려고 그래. 아니, 그죠.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거대 여당으로서 온갖 걸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하면서 날치기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국정농단까지 해서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잡혔죠. 세계적 망신망신 개망신을 당하며 국민들로부터 끝내는 퇴출이 됐죠. 탄핵이 됐죠. 그랬는데 200석 다시 해야 된다고, 그거 안 되면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가가 대체 뭘까요? 뭘까? 한기총 이 말하는 국가는 뭐지? 전광훈 목사가 말하는 해체될 것 같은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얻지 못하면 해체되는 국가는 대체 뭘까요? 한기총과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나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나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자유한국당 총선 200석 확보를 염원하는 축복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나죠. 여기서 굉장히 노골적인 요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이용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황 대표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좀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교회를 지켜달래요. 교회를 좀, 아니 뭐 정부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닌데 왜 지켜달라는 걸까? 봤더니 종교인 과세 문제도 위헌적인 조건이 많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올리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막아주셔야 된다. 아하, 종교인 과세 막아달라고.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목소리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국민들, 전 국민적으로. 사실 이런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종교인 과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막아달라고. 종교인 과세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교회를 완전히 정부 손에 꽉 쥐는 결과밖에 안 된다. 종교인 과세하게 되면 교회가 정부 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교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 목사님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외치며 설교할 수 있도록 이런 풍토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그런
대형 교회의 분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비리들이 너무나도 많으셔가지고요. 그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세금 탈루, 세금 안 내고요. 세금 아직 아예 뭐 법적으로 안 내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냥 홀랑 전재산을 넘겨주고, 그죠? 교회를 아예 그냥 넘겨주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말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 내부적으로도 나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외치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종교인 과세를 막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 참, 네. 답답하죠. 아무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참, 들으면서 혹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이 하셨던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듣는 황교안 대표도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준을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다 싶었나 봐요. 지금 이게 다 언론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좀 줄여주시라고 자제를 좀 요청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언론에 다 나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긴 하셨나 봐요. 그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서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보호하거나 우대할 수 없고 특권을 부여하는 종교를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어떤 한 종교 가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해달라, 여기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대법원 또한 종교의식에서 정치활동은 제한된다 이런 판례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1야당의 당대표가 찾아가서 종교계에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선거 얘기까지 뭐 노골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웃긴 건 자유한국당이 이날 그당 공식 홈페이지에 황 대표의 발언을 실은 황교안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예방 주요 내용, 이렇게 보도자료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서 종교분리 원칙 위반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황 대표의 발언은 물론이고, 한기총 관계자들의 이 같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들은 쏙 빼고 보도자료를 내셨다고 하네요. 본인들도, 문제가 될걸 아셨나 봐요. 그럼 어떡하나? 이미 기사가 다 나와 있는데. 네, 민중의 소리에도 나와 있고요. 관련된 영상들도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황교안 대표 계속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김학의 건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더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셨던 황교안 대표께서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